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폭행 당하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하지? 브랜드도 너무 많고 정신없으실 텐데 10만원대부터 50만원대까지 끝판왕 제품들을 각각 한 개씩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요즘 워낙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브랜드도 너무 많고 가격대도 다양해서 뭘 사야 할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상한 거 사서 후회하시는 분이 많아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 가격대별 후기가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딱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JBL Flip 6. 최대 30W 출력으로 더욱 크고 강력하면서도 고음에서도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는데요, 레이스트랙 형태의 45, 80mm 우퍼가 탁월한 저주파수대와 중음역대를 전달하는 동시에 16mm 트위터가 깨끗한 음질의 고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하만의 알고리즘 기술이 적용된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저음의 웅장함과 깊이를 더하는 양방향 사운드를 완성하는데요,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산속 캠핑, 트레킹을 즐길 때에도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에 음악을 함께 해보세요. 물과 먼지에 강한 IP67 등급의 방수방진이 적용되어 다양한 곳에서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도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4,8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완전 충전 시 최대 12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고 LED 라이팅을 통해 배터리 전량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USB-C 충전 보호 기능이 적용되어 충전 커넥터가 수분이나 염분 또는 기타 화학물질을 감지하면 플러그 제거 알림음이 울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5.1 버전이 적용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전력 소모와 안정적인 연결성을 제공하는 플립6 스피커로 스마트폰 또는 PC, 태블릿 등에 저장된 음악이나 영화를 JBL 프로 사운드로 더욱 생생하게 즐겨보세요. 최대 2개 디바이스까지 블루투스 페어링이 가능하여 더욱 간편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원통형의 텀블러 형태로 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과 스트랩, 외부 진동에도 흔들림이 적은 러기다이즈 디자인에 스크래치에 강한 이중 사출 마감이 더해져 더욱 강력해진 휴대성과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는데요, 길게 수직으로 세우거나 가로로 눕혀서 보다 안정감 있게 들을 수 있으며 야외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는 블랙, 블루, 화이트, 민트, 레드, 핑크, 그레이의 비비드하고 다양한 컬러로 나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BL 스피커 두 대를 연결하여 좋아하는 음악을 스테레오 사운드로 즐겨보세요. 야외 피크닉, 캠핑장 등 넓은 공간에서는 파티 부스트 지원 스피커를 여러 대 연결하여 흥겨움과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JBL 포터블 앱으로 오디오 경험을 더 확장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스피커의 세부 기능이나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초반대로 쿠팡에서 2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X600. 사운드 코어 최초의 포터블 하이파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공간 오디오 및 무선 고해상도 기술로 구현된 하이파이 사운드를 제공하는데요, 5개의 드라이버, 3개의 앰프, 그리고 오페라 극장의 음향을 참고하여 설계된 사운드 코어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360도에서 입체적인 음향을 구현합니다. 공간 오디오 기술은 청취자를 몰입시키는 현실적인 공간감과 광대한 음향 체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2개의 우퍼와 트위터, 그리고 1개의 풀 레인지 스피커로 구성된 5개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다른 주파수의 음악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리도록 처리함으로써 몰입감 있는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코어의 공간 오디오 알고리즘은 고성능 DSP와 함께 작동하여 3개의 범위 스피커에 고음질 사운드를 제공하며 뛰어나고 풍부한 사운드 스테이지와 선명도를 구현하는데요, 하이레스 사운드로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음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으며 LDAC 코덱을 채택하여 일반적인 코덱과 비교하고 최대 약 3배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무선 연결 시에도 원음에 가까운 클리어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파워풀한 50W 출력에 풍부한 사운드로 여러분의 공간을 채워보세요. 또한 사운드 코어 EQ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음질 조정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전의 이퀄라이저의 기능과 달리 프로 이퀄라이저는 사용자 맞춤형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여 음악을 보다 섬세하게 취향에 맞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방수 기능으로 집안에서 요리할 때, 목욕할 때, 야외에서 물놀이 할 때, 비 오는 날 같이 물이 닿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충전으로 편리한 충전 환경과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고 블루투스 5.3으로 음악, 팟캐스트 재생 시 끊김없고 매끄러운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는
있는데요. 무선, 스테레오, 페어링으로 두 개의 모션 X600을 페어링하고 두 배의 풀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억스 단자 지원으로 외부 기기와 유선으로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고 64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12시간 동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스페이스 그레이, 오로라 그린, 루나 블루 세 가지 컬러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 메탈 소재의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3D 메쉬 디자인, 핸들 뒤쪽에는 그립감을 높이기 위하여 오목한 라인을 적용해 어디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만원 초반대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샬 워번 3. 3세대 홈 라인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갖추고 있으며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해 재설계된 마샬 시그니처 사운드를 전달하는데요. 바깥쪽을 향해 기울어진 트위터와 업그레이드된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 방 안을 가득 넓게 퍼지는 묵직한 사운드가 일관성 있게 전달됩니다. 이제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페어링하고 재생해보세요. 스피커 상단에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전원 스위치, 저음 및 고음 컨트롤, 컨트롤 노브 등이 있어 별도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악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블루투스 기술이 적용 가능한 제품으로 차세대 블루투스 기능이 출시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앱을 통한 오버더에어 업데이트는 스피커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마샬 시그니처 락앤롤 홈스피커 라인업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스트립드 백 룩과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다른 모든 스피커를 압도하는데요. 마샬 스크립트와 브레스 컨트롤 노브 같은 시그니처 디테일이 락앤롤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음악과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홈 라인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세대는 70% 재활용 플라스틱과 비건 재료로 만든 PVC 프리 구조를 통해 더욱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랜드 헤리티지를 반영한 아이코닉한 디자인에 충실하면서도 고품질의 소재와 부품으로 내구성과 견고함을 더해 스피커를 더 오랫동안 즐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2와 3.5mm 입력을 통해 스피커에 연결하고 음악을 듣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해졌는데요. 마샬 블루투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연결하여 고급 설정 및 오버더에어 업데이트를 액세스하면 각 스피커 상단에서 저음과 고음을 제어할 수 있고 앱에서 추가 컨트롤 기능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RCA 또는 3.5mm 입력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치와 연결도 가능합니다. HDMI 입력이 있어 TV와 연결하면 마샬만의 독특한 시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0만원 후반대입니다. 네 번째, 하만카돈 고플레이 3. 3웨이 스피커가 만들어주는 탁월한 스테레오 사운드의 다운 파이어링 5인치 서브 우퍼는 정확하고 강렬한 베이스를 제공하는데요. 듀얼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드라이버는 완벽한 음성 및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추가로 전면에 장착된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박진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고플레이 시리즈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디자인적으로 더욱 발전했는데요. 상단의 강화 유리로 터치 패널은 직관성을 올려주었고 날렵하면서도 견고한 알루미늄 핸들 덕분에 이동하기 더욱 쉽습니다. 또한 어디서든지 최상의 사운드로 들려주는 자동 셀프 튜닝으로 전원을 켤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되어 스피커 위치를 옮겨도 일관돼 최상의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내장되어 있는 듀얼 원거리 마이크는 최대 5m 거리까지 선명한 통화 품질을 들려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충전식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여 집안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으며 최대 8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는데요. USB 충전 포트로 어떤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개의 모바일 장치와 동시에 원활하게 페어링되어 재생 목록과 음악을 차례대로 공유할 수 있는데요. 하만카돈 스피커 2개를 무선으로 페어링할 경우 실내외에서 더 큰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40만원 초반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보스 사운드링크 맥스 포터블 스피커. 크기에 비해 훨씬 더 웅장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자랑하는데요. 독특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클라이핑 로프 디자인으로 제작된 탈착식 핸들로 휴대용 스피커를 손쉽게 들어올리고 어디에서나 휴대하기 좋습니다. 편리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결합한 로프 핸들과 로프 휴대용 스트랩은 옵션으로 별도 구매 가능하여 나만의 취향대로 독특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67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으로 예상치 못한 궂은 날씨나 수영장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뛰어난 배터리 성능으로 최대 20시간까지 하루종일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운드링크 맥스 스피커는 다양한 음악 재생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억스 입력 기능은 턴테이블, CD 또는 MP3 플레이어에서 음악을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오디오 잭으로 유선 재생 소스에 연결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보스 앱에 사용하면 베이스, 미드레인지 및 트래블 레벨을 컨트롤하여 음악을 원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배터리를 확인하고 바로 가기를 직접 설정하여 연결된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보스 제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사운드링크 맥스 휴대용 스피커는 보스 심플 싱크와 호환 가능하여 멀티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격은 50만원 초반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가격대별 인기 블루투스 스피커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취향에 딱 맞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